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24K Rise의 앨범이 나왔죠? 유튜브에 보니까 어제 24K Rise 유튜브 계정에 여러 곡들이 업로드가 된 것을 봤습니다. 앨범명이 좀 발음하기가 힘든데 노이둥에이깜? 뭐 아무튼 예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록곡들 중에 반응이 좋은 곡이 있죠? 저는 이 곡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4K Rise의 씬낫과 씬낫? 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생일이라는 번역이 되더라고요. 피처링에 휴트하이와 힙스라는 프로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힙스는 프로듀서로 참여를 한 거고 24K Rise 요즘 굉장히 핫한 래퍼죠. 뭐 랩비엣 이후부터 아주 엄청나게 쉬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저조차도 소셜미디어에 보면 24K Rise이 공연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요즘 잘 나간다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응원하던 래퍼가 종횡무진 활동하는 거 보니까 멋있는 것 같고 응원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은 제가 가사를 또 번역을 해보면 살아가는 그녀의 생일을 스웨깅, 플렉싱 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지를 표현하는 곡이에요. 살아가는 그녀의 생일을 축하는 하지만 나의 옷차림 그리고 생일 파티의 분위기는 어떻게 또 고급스럽게 만들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가사에 막 쓰기도 하고 한마디로 스와이거의 여자친구의 생일 뭐 약간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바이브 들어보면 약간 좀 스페니쉬 감성도 있기도 하고 좀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사실 저는 24K Rise의 음악적 무드를 보면 약간 이런 바이브를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에 대한 가사를 쓰는데 약간 뭐 허슬러나 스와이거의 사랑에 대한 약간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가사에 잘 녹이는 것 같고 본인이 이런 느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큐트와이도 굉장히 또 베트남 힙합에서 핫한 래퍼잖아요. 그래서 두 핫한 래퍼가 또 좋은 음악적인 협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또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 이런저런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K Rise의 씬낫과 씬낫 featuring Q2High Hips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24K 라이시 몇 개 좀 했죠? 네, 저도 이 곡 괜찮은 것 같았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비기의 빅파파 같은 뮤직비디오 보면 여자를 그 훅업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내가 진짜 플레이어다 라는 느낌을 좀 보여주는 그런 무드가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도 벌스가 하드해야 그런 무드들이 만들어진다니까. 랩이 비지 않고 쉴 틈이 없죠. 저는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잘해. 24K Rise. 되게 좀 본질, 멋을 잃지 않으면서 이런 뭐 사랑 얘기도 표현할 줄 알고 하는 게 저는 멋있다고 봐요. 훅 되게 캐치하죠? 씬낫과 씬낫 하면서 그 라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베트남어 라임인데 되게 캐치하게 들려. 슈트아이의 벌스도 기대가 됩니다. 그치 이런 톤에 잘 어울리지. 사실 슈트와이의 곡들도 보면 사랑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팝 래퍼라는 이미지가 좀 보여줘서 그렇지 최근에 슈트와이의 음악들 들어보고
또 지금 이렇게 피처링한 거 들어보면 아 맞아 이 래퍼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예. 전 사실 퓨처아이가 굉장히 잘생긴 외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랩 스킬이 얼마나 받쳐주는지를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보면 굉장히 탄탄한 래퍼라는 거 느낄 수도 있어. 약간 24K 라이스의 목소리가 허스키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러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좀 고급스러운 무드도 나기도 하거든요. 톤에서 이런 곡에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특히 그 기타 멜로디와 비트만으로도 이런 뭔가 사랑의 무드를 풍길 수 있는 음악에서는 24K 라이스의 목소리가 진짜 플레이어로서의 느낌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무대 음악들을 뭐 랩비엣에서도 24K 라이스는 줄곧 좀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뭐 제가 이렇게 베트남 힙합을 보면 랩비엣 3 이후로 진짜 좀 활발하게 많은 래퍼들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보다 좀 도드라진 점은 이제 베트남 래퍼들이 뭐 EP 앨범이건 풀랭스 앨범이건 이제 앨범 단위의 뭔가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전에 MCK 같은 경우도 있었고 래퍼들은 앨범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뭐 싱글이건 뭐건 해도 제가 생각하는 건 EP나 뭐 정규앨범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결과물에서 이제 받는 인정이 좀 진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래퍼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영상 촬영이 끝나면 앨범을 좀 진지하게 들어볼 거예요. 예전에 킹 오브 랩부터 저는 24K 라이트의 성장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진짜 24K 라이트이 약간 좀 진짜 완성된 래퍼라는 게 느껴져. 그냥 뭐 아웃핏부터 랩 스타일부터 뭐 음악부터 뭔가 다 완성된 느낌들을 좀 보여주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전 진짜 멋있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요즘 베트남 힙합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고 핫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단연 24K 라이트가 월디를 꼽는데 두 래퍼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월디는 진짜 하드하고 로우한 바이브를 만들어내는 트랙들로 계속 달리는 반면에 24K 라이트는 이런 바이브 있잖아요. 약간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좀 멋이 있어야 돼.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멋이 있는 가사가 약간 있어야 돼. 그러면서 능글맞은 목소리 톤? 예,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벌스는 잘 들어보면은 여전히 하드하고 이런 것들을 잘 분위기들을 섞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곡들도 한번 좀 들어보고 제가 또 괜찮은 곡이 있으면은 리액션 비디오를 추가로 만들 생각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